네, 그 17화 네, 17화. 네. 촬영이고요. 뭔 얘기 하려고 했지? 멍하네. 일하다가 멍하네. 주제 먼저 주제? 말씀드릴까요? 네. 주제 아닌데 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 그 저번 주에 매장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예, 정신없이 뭔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5월 달에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매장에서 온라인에서는 안 하고 오프라인에서만 이제 가정의 달 맞이해서 정말 일부 제품 제외하고 정상가 제품들을 이제 10%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매년 있는 행사다 보니까 이제 알고 딱 그때 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맞춰가지고 이제 할인 안 하던 제품들도 이제 매장에 오면 할인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사시는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런 행사나 이런 거 합쳐서 생각을 하다가 컨텐츠를 뭘 찍을까 하다가 이제 추천하는, 예, 뭐 물론 지금 가지고 온 제품들이 할인을 매장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와봐야지 아는 거긴 하지만, 그거랑 관련 없이 5월 달이 되게 좀 뭔가 소비하기 어려운 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5월 달에 뭔가 옷을 산다든지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서, 고객님들도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뭔가 사고 싶긴 한데 뭐 사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것 같아요. 또 계절감 자체도 좀 계절이 달라지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입어야 될 옷들은 이미 산 상태인데 다음 거가 지금 다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뭐가 나올지 좀 궁금한 상태에서 지금 사는 게, 한마디로 진짜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를 따지는 것 같은 시기?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뭐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한 명씩 지금 사두면 좋은 아이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사두면 좋은 제품 하나씩 소개를 할 건데, 갖고 온거 보니까 계절감이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그 매장의 서머 라이프에서 직원들이 소개해주는 지금 사면은 괜찮은 아이템 네. 하나, 그렇게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뭐한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것도 조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 떨어지려는 거야? 뭐야? 아니, 수구 칠해놓은 게, 아, 슈구? 아, 깜짝 놀래. 이제 떨어져서. 그 발암 물질 있잖아. 요새 발암 물질 있나요? 네. 몰라요, 저는. 그래서 판매가 중지됐던 걸로. 아, 그래요? 네. 그 인터넷에서 팔지 않아? 그렇구나. 그냥 파야 된대? 인터넷에서는 파는데, 이제 막 오프라인 매장에서 아,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진짜?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정확한 건 아닌데. 갑자기 나쁜 사람 네. 됐네. 아니, 이거. 아니,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저도 얼핏 들은 거라. 네. 아이고, 근데 그런 거라면 생산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아이고, 어쨌든 이거를 사용해서. 제가 슈구 잘안 하는데, 얘는 빈티지여서 좀 오래 신고 싶어서. 그리고 또 그게 걔 떨어지는 맛에 또 아닌가? 좀 아껴 신고 싶은 마음이 있는 네, 건가? 저는 구하기 어려워서. 청테이프를 붙이고 다니세요, 차라리. 옛날에 스타일리스트하고 할때 어쨌든 물건을 사용하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마스킹 테이프를 다 붙여 바닥에. 그리고 신발 모양을 잘 알아요. 잘라. 그렇게 해서 하고 그거 떼내서 최소한으로 한 다음에 이제 반납. 그러니까 어쨌든 빌린 입장에서 예인 거지, 그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밖에도 나가야 되기도 하고, 또 모델들이 이쁘게 신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거 보니까 아까부터 계속 테이프인가? 왜 모르지? 이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며칠 됐는데, 아, 이거 자꾸 까먹네. 아, 이거 잘라내요. 그냥 뜯어. 네. 뜯어버리고 새로 바르면 되지. 맞아요. 지금 뜯지 말고. 네. 이거 사실 어쨌든. 안 보이는데. 맞아, 보이잖아. 달랑달랑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진짜 그렇고. 한주 동안 좀뭐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했었지만은 뭐뭐 뭐 했어요? 저요? 저는 투빌더스하우스 스튜디오에 처음으로 놀러 가봐서 굉장히 너무 재밌었고, 구매도 뭐가 했고, 재밌었어요? 일단은 그냥 혼자 뿌듯했던 게, 제가 늘 손님들 오시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투빌더스하우스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머라이프에서 처음으로 구매한 브랜드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 애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투빌더스하우스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계시잖아요, 네. 매니아층처럼.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쇼룸이 아니죠, 스튜디오에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던 게, 뭔가 제가 응대하고 이거 제품을 추천드리는 입장에서,
좀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사정상 방문을 못 하다가 이번 주에 다녀와서 뭔가 스스로도 응대할 때 뭔가 조금 더 많은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스스로. 조금 약간 좀 좋아한다고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약간 양심의 가책이 있어 그 뭔가 찔림이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그쵸, 가보지도 손님... 않았는데라는 게 돼버리니까 그쵸. 내가 전 제품을 다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갔다 오면 그 브랜드 감성이나 뭔가 그런 걸 더 자세히 느낄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다녀왔습니다. 겸사겸사. 여름 되기 전에 갔다 온 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여름에 가기 좀 힘든 데라서. 맞아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거기 갔다 오면. 저야 뭐 차 타고 가는 거긴 해도, 그래도 거기 언덕을. 맞아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죠. 한남동. 뭐 살고 있으니까. 네. 그죠? 상구 씨는 뭐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매장에 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큰... 내일 올라가는데. 네. 그 유튜브로. 아, 그래요? 그 유튜브 뭐 찍으신 게 있어요? 아, 그럼 여기서. 나 그때 새벽에 나와가지고 계속 여기 있었잖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할 것도 없고 네. 뭐 할까 하다가 아 찍으셨어요? 아. 그걸 뭐 그게 주된 내용은 아닌데 네. 그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약간 그런 아. 게 있는데 그럼 뭐 여기서 말씀 드려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고 아, 그래요? 이제 뭐 매장에 큰일이라는 게 이제 천장에서 물이 좀 새서 조금은 아니고 많이 네 많이 밖에 비 내리는 것보다 더 많이 네. 내리는 느낌 뭐 그래서 매장에서 뭐 바쁘게 수습하면서 청소하고 하다 보니까 쉬는 날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 힘들어 보이긴 했어. 네,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강아지 산책이나 하면서 푹 쉬었던 거 같네요. 네. 아니 그 저 일본에 있을 때 일이 터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형영 씨는 경험이 있으니까 네. 우리 매장이 이제 공사를 해도 계속 물이 막 이동하면서 새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뭐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생각보다 많아요. 물이 그러니까 근데 요번에 이 일은 사실 좀 심각할 정도로 좀 일이 많이 터진 거고 근데 뭐 새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 많이 샌 날 네. 집에서 쉬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상구 씨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대표님, 그때 또 하필 형님은 그래서 전화한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큰일이 났습니다 이러는 거라서 했는데 이제 갑자기 뭔가 수문이 열린 것처럼 댐이 폭파된 것처럼 갑자기 물이 너무 많이 막 깜짝 놀라서 쉬다가 말고 와서 이제 그 비 오는데 지붕으로 올라갔다 왔죠. 근데 그 다급함이 엄청 긴장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 흙이 두두두둑 떨어지더니 정말 그 댐 방류하는 것처럼 정말. 한 번에 이렇게 쏟아져 내리니까 원래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안 오셨네. 공사하시나 아직 뭐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말에 아직 비가 안 와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문제 없게 해서 또 손님들한테도 피해 안 가게 해야 되는 게 사실 뭐 중요한 건데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들 작년에 안 했냐고 막 계속 물어보는데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도 했고 그 전년도도 했어. 나는 여기 들어오자마자부터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더라고요. 좀 눈이 내려도 녹으면서 떨어지더라고. 저쪽 안쪽 셀 때는. 근데 지금은 사실 다른 데는 문제 없는데 카운터 앞에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막 손님들한테 떨어지거나 옷에 크게 피해를 주진 않아서 사실 예측을 했잖아 우리가. 맞아요. 이럴 것 같은 거가 좀 예측이 있었어갖고 했는데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넘어가서 다행인 것 같아. 뭐 전화 위복이라고 이런 게 있어서 그 뭐야 아예 그 뭐지 장마 때 그랬으면 진짜 그쵸. 완전 큰일 날 뻔했어. 성주신이 계신 걸 수도 있어요. 매장 도와주고 계신 걸 수도 있어.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거 찍는 거 다음 날에 그 내용이 나갈 거니까 그 전 거, 이 전 영상 올라간 거 보면은 아마 어떤 상황이었는지 대충은 완벽하게는 이해 못 하겠지만 아시긴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들고 좀 힘들었습니다, 마음적으로. 네. 아닌 척 했지만.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근데 뭐 여기 이런 매장을 운영하는 거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좀 받아들여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를 뭘 할까 미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늘 정한 컨텐츠 이제 뭐 소개해보는 그런 거를 좀 해볼 건데 네. 누가 먼저 할래요?
클래식 하기 전에 항상 네, 네. 뵙듯이 네, 한번 소개 한번 해봐주세요. 네. 어떤 제품을 소개하고 왜 추천하는지. 저는 저희가 가장 중 무슨 브랜드라고 할까요? 저희가 가장 메인으로 메인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매장 방문의 이유이시기도 한 포터클래식의 굉장히 시그니처한 롤업 셔츠라는 제품을 가져왔고요. 가져온 이유는 저희가 너무 메인이고 열심히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 유튜브 콘텐츠에서 언급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나? 네, 너무나 저희가 오히려 언급하면 식상하다라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 뭐 했죠? 그 옷을 뭐 저번 콘텐츠 중에 아, 왜 이렇게 입었는지 할 때 저는 세 분 중에 저희 셋 중에 한 분은 입고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분도 안 입고 오셨더라고요. 모두가 그러니까 이 세 명 모두 다 같은 생각이었던 거야. 맞아요. 겹치면 안 그러니까 약간 좀 눈치 게임을 했는데 맞아요. 다 틀린 거지. 네. 근데 셋 다 너무나 잘 입고 평소에도 너무 활용을 잘 하고 있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 사실 뭐 잘 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근데 제가 가져온 건 리넨 소재로 출시가 된 제품이고 제가 너무 잘 입고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리넨이라는 소재 자체가 너무나 매력 있고 제가 좋아하는 소재이기도 하고 저는 한 1년 정도 열심히 입었더니 좀 바랬거든요. 그게 더, 네, 그게 더 너무 매력적이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하나 남았죠? 맞습니다. 이게 아마 사이즈 미디움 아니에요? 예, 이 색깔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뭐 덧붙여서 사이즈. 얘기를 하자면은 기존에 나오던 그 롤업 셔츠 시리즈들이 대부분 이제 일본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원단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고 되게 좀 오래된 원단 회사랑 같이 이제 하게 되면서 포터클래식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원단 회사를 이번에 사실 자기들도 이번에 알게 됐다 하면서 되게 좋은 원단 회사고 역사가 있는 데에서 만들어진 린넨 셔츠이기 때문에 뭐 가격도 조금 더 비싸잖아요. 한 3만 원 정도 차이 나고 하는데 그 기존에 나오는 뭐 빈티지 린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걔네가 만들고 있는 일본산 원단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도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좀 뭐랄까 차별성이 있다? 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디움 사이즈다 보니까 좀 사이즈가 저희가 추구하는 사이즈랑에는 조금 멀어요. 린넨 셔츠를 입는 거에서도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여성분들이라든지 마르신 남성분들이 입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요 컬러는 하나 남지 않았을까. 다른 컬러도 있으니까 다른 컬러도 있고 보시면 희끗희끗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진짜 예뻐요. 네, 안 보이시겠지만 네, 매장 오시면 꼭 봐주세요.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로 계속 만들어지는 제품의 이름이 롤업 셔츠다 보니까 이게 뭔가 롤업 셔츠는 매번 이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거는 시즌 상품이다 보니까 맞아요. 매번 있는 제품들도 언젠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항상 말하는 거는 이제 포터클래식은 있을 때 사라 라는 얘기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있어서 다음 연도에 롤업 셔츠가 얼마일지 아직 제가 본 건 아니지만 가격 올라갈 수 있다 그거는 좀 염두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갑자기 아 그때 살 걸 이렇게 후회해봤자 그쵸. 2023년도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는 제품이고요. 창구 씨는? 아 네, 제가 소개할 상품은 요 다리니모 제품인데요. 다리니모의 코튼 벌룸 팬츠입니다. 너무 하얘서 잘 안 보이나? 어차피 제가 네. 좀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아 네. 사진을 띄울까요? 네, 그것도 좋아요. 사진 네. 일단 제품 설명하고 잘 안 보이니까 네, 네, 사진을 제품인데. 띄울게요 제가 따로. 일단 요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스타일링 때 몇 번씩이나 입는데 너무 좋아요. 그냥 핏 자체가 너무 예뻐요. 위쪽에 허리 부분 벨트 없이 착용 가능한 점도 너무 좋고요. 사이즈가 아무리 크더라도 밴딩이 되게 짱짱해서 네, 좋고 그리고 지금 뭐 온라인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30% 30% 가까이 할인하고 있고. 네, 할인 들어가고 있고 여기 지금 원래 원가가 13만 5천 원인데 30% 들어가면 또 10만 원 아래로 구매할 수도 있고 되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안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몇 장 안 남았어요. 네. 1사이즈는 이미 다 품절이 됐고 네 지금 2사이즈만 남아 있는데
이 사이즈가 저도 입 사이즈 입었을 때 사이즈가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못 받았고요. 네, 또 여성분들도 오셔서 이 사이즈를 그때 구매해 가셨기 때문에 네, 뭐 3 사이즈까지도 3 사이즈는 또 저한테는 너무 크고 얼마 전에 여성 고객님이 구매하셨죠. 네, 맞아요. 일반적인 남성분들은 3 사이즈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작거나 아니면 여성분들은 이 사이즈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요거는 뭐 지금 아니면은 사실 더 나올 계획이 있나요? 이게 이제 똑같은 걸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데 원단은 일단 달라지고요. 요런 원단은 이건 이제 그냥 헤링본 코트 원단을 사용한 거고 저희가 새로 제작되는 건 이제 코튼이긴 한데 린넨 느낌이 조금 나는 여름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내는 제품이긴 한데 이제 실루엣은 똑같아요. 네. 이제 원단 때문에 실루엣이 조금 바뀌겠죠. 걔는 이제 하늘하늘 아까 뭐 포토클래 셔츠 설명한 것처럼 코튼 제품이랑 린넨 제품이랑 입었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른 거가 어쨌든 바지에서도 분명히 나올 거기는 한데 맞아요. 이제 뭐 하나 더 생각했을 때 어쨌든 뭐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국내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국내 브랜드라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편견이나 이미지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생기거든요. 가격대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게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원부자재 가격이라든지 공장 금액이라든지 다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걸 눈치 싸움하면서 조금씩 올리고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저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맞춰서 내가 만든 가격에서 곱하기 이렇게 하는 기준점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그냥 했더니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난 시즌이어도 사실 상관없는 제품이기도 하고 또 넓은 편, 사계절 다 입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제가 그 말씀하신 리넨 소재로 된 요 팬츠를 못 봐서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리넨이라고 하면 좀 계절감이 느껴지는 건 있죠. 사실이잖아요. 린넨은 아니고 이제 코튼인데 린넨 느낌이 나는. 아,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생각해도 겨울에 입기엔 살짝 추울 수 있는 조금 얇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뭐 주머니에 뭐 사이즈가 좀 변경됐다든지 이런 간단한 것들은 변경된 게 있긴 한데 네. 뭐 특별하게 사실 그냥 입었을 때 실루엣이라든지 모양새나 뭐 이런 것들 스타일링 할 때 하나의 아이템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어떤 걸 선택하는 건 상관이 없어서 뭐 이런 화이트 컬러도 생각보다 되게 바지를 어쨌든 10만 원 언더면 저희 매장에서 네. 굉장히 싼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가격 대비 퀄리티도 훌륭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항상 그러지만 저는 제 거를 이렇게 잘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모든 제가 만드는 제품들 너무 귀하고 너무 내 새끼 같고 한데 이걸 막 해 내가 못하겠더라고. 상호 씨가 해줘서 이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오늘도 자켓이 나와서 이제 업데이트가 됐죠. 판매도 네. 지금 온라인에서도 됐고 그거가 참 저는 좋은데 그거를 소개하는 게 지금 참 좀 너무 웃긴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막 꼭 지금 사야 되는 아이템 이게 좀 웃기잖아.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 올려보고 했을 때 반응이 이제 아직 발매되기 전에 물론 가격이 공개도 안 됐고 아무것도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입었던 사진 올린 걸로 좀 이제 반응을 받아본 건데 판매가 그래도 가격을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꽤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하고 싶었지만 내 걸 내가 소개하는 건 아직도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도 소개해 주셔갖고 컬러는 뭐 요 에크로 컬러뿐만 아니라 베이지랑 올리브도 있으니까요. 흰색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벌룬 팬츠라고 얘기하는 바지로 사실 저희 매장이 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다레니모의 제품이고 물론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딱 이제 뭔가 성장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판매가 좀 많이 되면서 그게 이제 밑바탕이 돼서 지금까지 왔다. 네. 제가 막 몇십만 장을 팔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다레니모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네, 국내 해외에서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올해부터는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서 국내를 떠나서 국내 해외에다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우리 매장에서나 잘하자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면서 이제 스탠다드 아이템을 조금 많이 뭐 예를 들면 웨어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 매번 나오잖아요. 코로나 유틸리티도 비슷한 네. 바지인데 원단만 바꿔서 나오고 네. 그런 방식으로 조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수주도 안 했고 원래대로면은 저저번 달이나 3월 달이나 4월 달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올해는 지금 뭐 디지털로만 할 거고 이래가지고 뭐 보시는 관계자분들 중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뭐 한번 보고 100% 제가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보고 예 네,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님은 가격 대비 워낙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이제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 못 하시지만 네, 그렇죠 저는 네. 말 못 하겠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비싸 그러니까 가격으로 딱 놓고 봤을 때 근데
좀 차별성은 있다. 국내에 있는 다른 브랜드들하고의 그분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좀 다른 결의 브랜드로서 하나로 좀 장르를 봐주시면 그냥 하나의 좀 장르를 만들고 싶다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없기 딴 데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도 조금 더 제가 이게 뭐 가격을 붙인다든지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소개한다든지 하는 게 되게 편할 수 있는데 네이버로 잘 못하겠네. 그런 좀 불편함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하는 브랜드입니다. 불편해요 저는 제 브랜드가 되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저는 저는 제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프롤레타리아트 후드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프롤레타리아트는 제가 좀 꾸준히 다른 이모보다도 더 소개를 열심히 해왔고 포터클래식 정도로 소개를 많이 했던 브랜드 제품인데 이제 이거를 구매해야 될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일단은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네. 이제 저번 시즌엔 얼마였지? 130만 원. 130이었어요. 130만 원이었는데 지금 160만 원이 됐죠. 그래서 30만 원이 올라갔는데 그 30만 원 때문에 구매를 하고 안 하고 꺼려지는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뭐 항상 얘기하는 저번 달에 살 걸, 저번 연도에 살 걸이라는 후회는 이미 해도 늦은 거고 그리고 작년 거를 똑같은 걸 제가 30만 원 올려서 파는 게 아니니까 항상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30만 원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이런 원부자재 사용하는 거라든지 만드는 공법이라든지 제가 봐도 조금 점점 이제 퀄리티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제 직접 스튜디오를 가서 제가 방문해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디자이너분하고 소통도 하고 해봤을 때 이 점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점점 이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사실 뭐 디자인적으로 더 신경 쓰고 당연히 퀄리티도 올리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발매도 안 하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고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결국에 아무나 사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 그냥 단순히 지금 잘 되니까 가격을 올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개체를 줄여나가야지 이 100만원이 넘는 후드를 사는 사람 뭐 100만원이 넘는 건 100만원 중반이 넘어가는 후드를 사는 사람들한테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 더 사야 될 또 포인트는 내년에 또 올라요. 이미 저는 가격을 얼마인지를 이제 대충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딜리버리가 될 때 타이밍 맞춰서 또 어쨌든 올라가요. 어쨌든 최소 30만원 이상 올라가고 점점 작품화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넘버가 달리잖아요 여기. 네. 네. 지금 얘가 벌써 375번이에요. 제가 처음에 1번을 갖고 있었죠. 지금도 갖고 있고 근데 지금 벌써 375개가 제품이 만들어졌고 이 이후로도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375개의 개체가 있는 상태여도 아직도 새로운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몇 번까지 만들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브랜드의 수명이 언젠간 다 할 거거든요. 이거는 영원할 수 없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항상 가면 느끼는 건데 이 사람은 정말 건강검진을 자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환경 자체가 나는 그러니까 나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 정도까지 하려면 정말 예술성을 인정받고 본인이 진짜 이 정도로 막 애정이 있어야지 하는 행동이기도 하면서 판매가 또 되니까 네. 어쨌든 밥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되게 좀 많은 수고가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생명을 깎아먹는 일을 하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구매해주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드는 생각은 이 브랜드가 언제까지 할지 사실 알 수 없어서 불안함. 나는 이 브랜드가 정말 좋은데 영원하지 않는다는 게 또 불안함이 있고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재작년에 요지야마모토랑 콜라보를 했고 올해는 구찌랑 콜라보를 했어요. 네. 그럼 내년에는 또 지금 뭐 여기저기 컨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딘가 빅브랜드에서 콜라보 제안이 올 거고 콜라보를 했을 때 점점 그 값어치는 올라갈 건데 이 좀 초창기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도 지금 뭐 중반 정도 온 것 같지만 뭐 그래도 조금 뭐 그런 빅브랜드랑 콜라보하기 전에 제품들을 구매해 두시는 게 모든 제품들은 좀 가치의 판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 컨버스 신은 거가 요즘 거랑 다르기 때문에 대한 이유는 사실 뭐 메이드 인 USA라든지 옛날 빈티지 제품들 지금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이 보면 그냥 컨버스거든. 그 차이점은 산 사람만 알 수 있어서 그런 의미로도 조금 요거를 구매를 미리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활용도가 제일 높은 제품이에요. 맞아요. 저도 바지도 있고 자켓도 있고 뭐 모자도 있고 뭐 모자는 되게 자주 쓰고 있지만 근데 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거는 후드인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비싸지만 일반 이거는 비싸요. 이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네, 굉장히 비싼 옷이고 굉장히 비싼 옷을 팔고 있는 입장에서 이 뭔가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슈 그리고 지금 뭐 아직 브랜드가 엄청나게 앞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얘가 500이 될 수도 있거든 또. 맞아요. 아니 이게 그 에이셉 라키가 입고 나서 지금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댓글들을 보면은 다 나 이거 사고 싶다고 외국인들. 맞아요. 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 왜냐면 지금 개인 오더를 안 받고 있어요. 너무 뭐가 많고 너무 해야 될 일도 많고 갔는데 이제 해야 될 걸 쫙 이렇게 붙여놨는데 진짜 많더라고. 이미 너무 밀린 게 많아서 개인 오더는 거의 못 받는다고 보면 되고 기존에 샀던 사람들은 어쨌든 초반에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구매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에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일이 지금 다 상대하면서 할 수가 없어서 국내에서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은 해봤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저희한테 결국에 연락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있고 또 저희랑 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언젠가 뭔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판매하는 거 이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작품을 전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미친놈, 미친 사람처럼 나 저거 한번 질러보자 하고선 용기가 있는 용자가 있다면 네. 구매해보시면은 정말 이런 장르? 리메이크라는 장르의 어떤 옷보다 좀 좋아하실 수 있고 또 얘는 또 떨어지거나 그럴 부분이 없어서 활용도가 높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브랜드여서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또 매장에 아직 바지도 남아있으니까. 네, 바지도 네. 있고, 뭐, 지금 모자랑 후드랑 이렇게 있는데, 진짜 우리가 오더한 거에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판매가 그래도 좀 빨리 되는 편. 그쵸. 네. 거의 첫날에 다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정말 이제 팔릴 애들은 첫날에 다 나가고, 그 이후에 이런 애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음 시즌 거가 들어오면은 같이 좀 판매가 되고, 네. 결국에는 주인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저희 이제 그 피노키오 제품이 그쵸 그쵸 저거는 도대체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네.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에 주인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얘기하길 자기는 이게 제일 이쁜데 이게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으며 자기는 이걸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은 동안 시간이 걸려서 조바심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고 제주도 사시는 분이셨는데 되게 구매를 해주셨길래 우리 다 나도 사실 되게 독특함이 있고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쁜 아이템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안 나가니까 불안함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던 제품인데 판매가 되고 그분이 되게 기분 좋게 구매 어쩔 수 없이 산 건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쵸. 예, 네, 어쩔 수 없이는 안 사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이거밖에 안 남아서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왜냐면 그 저희 프롤레타 저번에 후드 들어왔을 때도 자기가 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왔더니 팔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 손님이 있어요. 기억난다. 기억난다. 예. 그러면 그분도 나도 팔면서 좀 찝찝하고 사실 그분도 사면서 100% 만족을 못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그게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맨 처음에 자켓을 보고 왔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올라오기도 전에 팔렸냐. 이제 뭔가 들어왔다 하면 이제 연락을 드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매장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자주 와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좀 이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500만 원인데 대체 이걸 누가 사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사러 온 거라며. 예, 예, 그쵸, 그쵸.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빠른 사람이 일단은 좀 이득을 많이 본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제 포토클래시도 다음 주에 들어올 거고 뭐 여러 가지 들어올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매장 방문하셔서 이것저것 보시고 지금 시기에 뭘 구매해야 되나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시면 직원분들이나 저한테 얘기하셔서 새로운 거 이렇게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힘내세요. 제가 오늘 좀 뭐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에너지가 많이 빨려갖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열심히 한번 찍어보고 컨텐츠 제대로 짜서 네.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